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실용절대주의 북한학 제4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에 대해 아는 것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청자 조종환 선생님이 지난해에 올린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는 북한 외무성과 기능이 다른지요? 그리고 조선노동당이 대한민국 국회와 같이 어떤 정당이면 입법활동을 해야 하는데 당이 시키면 무조건 한다는 구호 등 뭔가 행정부 기능과 혼재되어 있어서 구분이 안 가는 조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입법활동 기간은 최고인민회의밖에 없습니다. 북한 노동당은 대한민국 국회와 같은 입법기능은 못합니다. 북한을 자유세계 기준에서 보면 답이 안 나온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한 노동당은 북한의 전당과 온사회에 대한 김일성 족속의 사상과 용도를 실현하는 정치적 무기로 딱 되어 있습니다. 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의 견제에서 볼 때 북한 노동당의 위치는 김일성 족속과 유일한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라는 그 기구의 중간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즉 김일성 족속을 북한의 유일한 대지주로 하고 노동당을 김일성 족속의 마름 집단으로 하고 기타 북한의 모든 행정기구는 외교부까지도 포함해서 모순 집단으로 되어 있는 체제가 바로 북한입니다. 여기서 마름이란 지주를 대신해서 지주의 야망과 이해관계에 맞게 소작구를 관리하는 자입니다. 북한 노동당은 요 기능을 딱 합니다. 모순이란 지주에게 고용돼서 마름의 지시에 따라서 온갖 자비를 해준 게 모순입니다. 외교부는 모순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당중앙의 국제부는 김일성 족속을 대리해서 대외정책을 작성한 뒤 김일성 족속의 비준을 받아서 그것을 하부 행정기구인 외교부에 하달하고 외교부에서 그 집행을 어떻게 하는가를 감시, 통제,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대외정책을 몸으로 뛰면서 실현하는 노동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번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현재 김정은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서 분석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망명자이신 고 황장엽 선생님과 정치 망명자이신 김독홍 선생님이 이미 정리한 자료를 기본으로 제 분석을 가미해 넣겠습니다. 김정은의 대외정책 방향은 이미 돼진 김일성 김정일의 범죄적 대외정책의 연장입니다. 세습 후계자인 김정은은 이 도상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바통이 인계되어 오고 있는 대외정책의 총적 방향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체제 유지 연구와의 대적 담보인 핵무기를 사수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1990년대 초부터 김일성 족속 정권이 대외정책의 첫순위며 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김일성 족속의 노리는 시종일관한 종착점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군사적 담보와 한미공조 해체라는 정치적 담보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와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것을 발판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도해서 대남 적화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대외적으로 조성하는 것 이것입니다. 때문에 북한 정권이 김일성 족속과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의 대외정책의 포인트는 적대국 미국과 동맹국 중국에 기본적으로 맞춰져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 김일성 족속은 미국이 북한이 전적으로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판단과 중국 지도부가 저들 족속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현실적 판단을 역이용해서 중국과 미국이 서로 북한을 끌어당기도록 하는
대외 정책 수행을 상투적으로 추구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일성 족속이 오늘날까지 미국을 상대로는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동시 핵군축을 하자 이런 억지 주장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도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가 핵포기 전제 조건이라면서 미국 맥백이 책략에 매달리고 있는 것도 미국과의 접촉이 저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마치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 및 위협 공갈과 핵실험 재개 분위기를 계속 피우면서 정세를 격화시키고 있는 것도 체제 유지에 필수적인 외화 획득을 위한 가상화폐 갈취 등 음성적 국제범죄 행위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 김일성 족속이 오늘날까지도 중국을 상대로는 중국 정부의 정치대외적 지지 및 인도적 지원 협력을 기대하면서 유엔 주도 대북 제재 조치를 약화시키려고 핵체가고 있는 것, 그리고 대미 핵 협상이 제기될 때마다 공산 중국의 리해 관계와 보조를 등에 업고 미국과 맞짱을 뜨겠다고 까불어대는 것, 공산 중국이 북한 핵 폐기가 아닌 북한 핵관리 주장을 등에 업고 핵 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려고 꾀하고 있는 것 등등등, 이게 모두 이런 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만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족속 정권이 반세기 이상 대외정책의 핵심 부동의 첫순위로 감행해온 반제 반미 대외정책은 90년대에 들어서서는 제3세계 국가들이 북한 외면, 중국의 개혁개방,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 구소련 해체라는 세계적 사변을 겪으면서 약발이 다 떨어졌지만 김일성 족속의 대외정책은 분명히 시대착오적이지만 지금도 김일성 족속은 여기에 변함없이 악착같이 매달리고 있다는 점, 이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일성 족속 국가와 주변 대국들의 관계를 지켜본 그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주변 대국이라야 중국과 러시아뿐입니다. 김일성 족속은 중국과 러시아를 시종, 소위 위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이 해유 압력에 굴복한 배신자 집단이라고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해관계가 있다면 언제든지 북한 체제를 미국에 넘길 수 있는 미국보다 더 위험한 국가라고 경계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김일성 족속의 대남 무력 적화 통일 야망을 결코 바라지 않는 최대의 장애물로 보고 있다는 점, 그 대표적인 신뢰가 김일성 김정일이가 돼지는 날까지 입에 달고 산 소련도 중국도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해서 남조선을 해방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고 연불같이 위한 말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다음, 평양시 중심에는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대사관, 중국 대사관을 공개된 자유세계와 연결된 간첩 소굴로 보고 있다는 것,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당중앙연의 군의 청사와 2차선 도로로 인접해 있는 러시아 대사관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수십 대 안테나의 정보 수집을 막겠다고, 중앙당 아파트를 원형으로 하늘에 동전이 만하게 지어놓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대사관이나 러시아 대사관에서 사람이건 차건 나오기만 하면 계속 미행하면서 추적합니다. 다음, 북한 주민이 오가다가 그 나라 대사관들에서 대사관 울타리 밖에 설치한 자국을 소개한 게시판 앞에 멈춰서서 그것을 잠시라도 보고 있으면 엄밀하게 뒷조사를 하고 있는 작태, 이 때문에 그 주변에서 사는 평양 시민은 물론이고 오가는 평양 시민들도 그곳을 부득이 지나갈 때는 너나 없이 견눈질하지 않고 종종 거음으로 지나칩니다. 아울러 김일성 족속은 평양시 중구역 창광동에 전개되어 있던 동구권 사이지 나라 대사관들도 구소련 대사관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70년대 말 80년 초까지 모조리 평양시 외곽으로 철수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일성 족속의 야망에 따른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의 대외 정책이 산물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의 소관인 김일성 족속의 대적협상 원칙과 대적협상 전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